네, 선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JHS 페달. 오, JHS 페달. 갑자기. 그렇죠. 선물 포장 같은. 와, 굉장히 조잡스러운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어이, 피크도 있네요. 오, 굉장히 가볍고, 귀여워요. 이것도 옆에 이거, 이 프린트 때문에, 옆에 LED 램프가 달려 있어요. 오, 되게 귀엽고, 굉장히 조그마죠? 네, 제 손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무게 140g.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페달 보드에 장착을 하지. 그러면 이렇게 작고 가벼운데 어떤 사운드, 어떤 부스팅 효과가 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현입니다. 네, 타우린이 떨어져 가고 있는 지하양의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헐.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타우린이 바로 떨어져 가시는데요? 이게 2000 타우린 내가 먹었는데 얼마 안 가네요.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럴까요? 아우, 네. 자, 타우린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얘 이름이요.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죠. 네. 여기 밖에 이제 디자인 보시면요. 토끼가 모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마술사죠. 그렇죠. 그얘 설명이 웃긴 게 우리가 부스터를 이제 맨 앞단에 설치한 그 부스터를 개인 부스터를 우리가 그걸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을 역할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프레스티지를 쓰세요라고 써 이렇게 있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마술처럼 좀 부스팅을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정말 쉽게 부스팅이 되는 그리고 되게 간단하고 되게 단순한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노브 하나로 지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몸집을 팍 불리는 거죠. 존재감을 확 과시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막뭐 이렇게 변신한다는 느낌이 네,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보통,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그냥 부스터 하면, 이런 부스터 있어요. EP 부스터나 뭐 이런 있죠. 것들도. 예, 네,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톤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심혈을 기울인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냥 진짜 막 만들었어요. 어디에 갖다 놔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스팅만 하는 애 같아요. 그냥 느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앰프 볼륨을 다 줄여놨어요. 이게 네, 부스터기 조금씩 때문에. 네. 팬더로 그래서 해봐. 팬더로 우선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0. 지금 제일 0으로 해놨고요. 걸리게끔. 이제 0이 0이군요, 그냥. 디폴트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 9시 방향부터 시작할게요. 좀 좀 있네요. 올라오죠? 자, 11시 방향. 한 12시까지는요, 그냥 클랜 부스터예요.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좀 저음 레벨이 약간 좀더 올라간 듯한 그래서 그러면 튀는 음 없이 에 네,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좀더 올려볼게요 1시 아, 좀 명료하네 명료해 마샬로 우선 네, 넘어가서 마샬에서 클린 부스트. 네네 마샬 클린 부스터로 먼저 볼게요 자 11시 갈게요 저음이 넉넉해서 참 좋네요. 네네네 우선 부스팅에서 저음이 많으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우, 너무 찌그러. 와우, 너무 살벌하다 이거.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 클린 부스터도 클린 부스터인데 이제 어떤 정도의 원음에서 저음이 약간 더 가미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이게 마샬 게인인데요. 게인에서요. 마샬 게인이니까 여기다 지금 부스터를 쓰면 게인 부스트가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떨떠름하게 약간.
너무 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냥 볼륨 레벨하고 좀 명료한 거가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부스터예요. 그리고 개인 부스터는 뭐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양의 부스터를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되게 개인이 제가 그냥 드라이브 먹은 것처럼 되게 좀 이렇게 좋네요. 좀 이제 이렇게 떨떠름하게 맞춰서 지금 3이잖아요 개인. 네. 그러면 딱 오버드라이브 정도인데 오버드라이브가 디스토션 정도로 변하네. 그렇지 그렇지. 개인의 양을 좀 더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버퍼죠.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얘가 그냥 뭔가 음손실을 좀 최소화하게 그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3D 사운딩 버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레벨의 양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원음을 다방면으로 약간의 생톤 부스팅과 그리고 뭔가 하모닉 오버드라이브 톤. 네, 그렇죠. 하모닉 잡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병행해서 이제 버퍼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한 지금 그 자체가 이제 버퍼 효과가 나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얘가 자리도 안 차지하지. 그렇다고 뭐 그렇게 톤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아이도 아니지. 내가 조금 더 부스팅을 시키고 싶은 그냥 그런 간단 명료한 그냥 점 하나 찍은 거지. 뭐 우리 페달보드에 점 하나 찍은 그런 역할로 좀 페달보드에 장착을 하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얘 가격이요 198,000원이에요 20만원? 그거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좀 세네요. 198,000원은 가성비적으로는 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요 회로나 이런 것들 이렇게 요 노브 하나고 간단한 건 좋은데 쫙 비싸긴 좀 비싸네요. 네, 원래 248,000원이래요. 25만 원 정도인데 한 5만 원이 다운이 된 거죠. 198,000원으로. 근데 이렇게 심플한 게 난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어차피 근데 기능 많아봤자 안 써. 안 써. 그게 다 방면이더라고요. 거기 뭐 부스터에다가 뭐 무슨 딜레이를 달릴 수도 없고 뭐. 아 그거는 레드 트럭이고요. 부스터에 딜레이 달고 그런 거. 이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부스터는 부스터만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시청자 한 줄평. 네, 저 퍼즈 페이스 예전에 했었어요. 블랙 에디션으로 조 보나마사 시그니처 했었죠. 거기에 대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 베이비. 그 님이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 베이비 님이 소리는 정말 좋네요. 퍼즈페이스 2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더욱 양질의 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이미 단점이 개선된 미니 모델이 있음에도 전통적인 퍼즈페이스의 단점도 그대로 가지고 온 거 보면 퍼즈페이스는 그 단점도 매력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게 노래인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라고 한 줄평 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 베이비님 선물 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좋다 이거. 네, 그러면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들었죠. 이게 저는 이렇게 간단한 걸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시겠지만, 심플 이즈 베스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스터라는 이름에 저만 하나만 찍으면 바로 치고 프레스티지가 되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대나 6.5. 만약에 이 정도 가성비에 무어나 그 저가형으로 나와서 11만원 막 8만원 9만원 이러면 한 9점 나오죠. 말이 달라지죠. 왜냐면 부스터 그 조그만 거 사기에는 좀 그 비싸면 손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가성비를 좀 고려해 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약간 남는 프레스티지였습니다. 네. 그래도 좀 귀염귀염하면서 뭔가 귀염귀염해요. 뭔가 뭐 역가 없는 그런 부스터보다는 좀 나으니까 나아요. 네, 여러분들 프레스티지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오늘 귀염귀염한 뭔가 부스터와 함께 해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빨리 타우린을 드시죠. 타우린. Come on!